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봅니다. 스포츠 측면승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진행하는 최영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저 김기혁 아나운서가 부럽네요. 그 김기혁 아나운서는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아, 제가 아직 백신을 다 맞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뭐 했어요? 옆에. 그동안 안 맞고. 아, 예, 육아. 아, 거기 너무 부럽네요. 아,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예. 또 이 작가님도 이렇게 가까이 본 게 얼마만인지. 아, 예. 예, 아 제가 순수하네요. 뭔가 좀 뭐랄까 네. 저 동물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구경당하는 그런 느낌. 예, 이럴 거면 그냥 전화 연결하고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뭐 왜 나왔을까. 예. 아, 그래도 또 옆에서 이동영 작가 보면서 하는 게 또 아, 좋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당연히 야구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두산과 키움의 와일드카드전이 있었는데 지난주 두 분이 키움은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키움이 5위로 올라갔어요. 네네. 틀렸죠 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디까지 안 맞을 수 있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 저희가 찍는 반대로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키움이 1차전은 또 이겼어요. 와일드카드전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기고 2차전에서 졌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4위 팀에게는 좀 유리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규리그 4위를 했으니까 어드밴테이지를 줘가지고 한 번만 이기면 올라가는 걸로. 네, 맞아요. 5위, 4위, 예. 5위 팀은 두 번 이겨 올라가고 두 번 다 이겨야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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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네, 와일드카드전 두산과 키움이 2차전에서 두산이 16대 8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전에서는 4대 7로 내줬었는데 어쨌든 두산의 방망이가 터지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와일드카드 결정전 신기록이라고 해요. 20안타 16득점으로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선발 전원 득점이 포스트 시즌 통틀어서 7번째라고 하고요. 페르난데스 선수가 5타수 3안타 5타점 그리고 양석환 선수가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좋은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예. 이제 두산이 준 플레이오프로 올라가서 LG 트윈스와 맞붙게 되는데 잠실 라이벌이죠. 3전 2선 승제로 1차전은 내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2년 연속 그 플레이오프 길목에서 두산과 LG가 만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두산이 이겼어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1차전 혈투 끝에 키움이 승리했는데 2차전은 허무하게 패했습니다. 예. 키움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2차전 자체가 2016년 LG 기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5위 팀이 이겨서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데 이번에는 저 투수진이 붕괴한 두산보다 키움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이 두산 하면 사실 가을 야구 DNA가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최다 안타와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올라갔습니다. 예. 아, 김기영 아나운서 두산 팬 아닙니까? 두산 팬. 예. 그렇죠. 예. 좋았겠어요. 네, 뭐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산은 뭐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LG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네. 방송 전에 사실 사담을 좀 나눴는데 예? 야구 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야구 재미없다고. 네, 재미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팬심으로는 두산이 이기기를 원할 텐데 LG하고의 준 플레이오프 3전 2선 승제. 예. 객관적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일단은 2000년대 들어가지고 LG가 두산에게 밀리고 있는 모양새는 맞아요. 그런데 이번 준 플레이오프 자체를 바라보자면 일단 LG 마운드가 탄탄합니다. 1차전에 수아레즈 선수 그리고 2차전에 켈리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가 준비되어 있고 근데 반면에 두산은 지금 워커로케 선수가 시즌 아웃됐고 예. 그리고 미란다 선수가 어깨 통증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선수 없이 가을 야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두산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최영진 아나운서도 전망해주세요. 예. 그래도 제가 그 김기혁 아나운서보다는 이렇게 예측할 때 승률이 조금 더 있는 편인데. 그래요? 아, 그 아닌가요? 뭐 제 30%나 20%나 뭐. 밑바닥은 제가, 비슷하죠. 제가 2%면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LG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사실 야구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두산이 말씀하셨던 대로 투수진이 붕괴가 됐고 LG가 올해 투수진이 가장 강력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진이 살아있는 LG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봅니다. 게다가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산이 혈투를 치렀기 때문에 예. 선수들도 많이 지쳐있을 테고요. 그리고 투수 운영 기용 상황 같은 거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LG는 원투펀치가 건재하니까 LG가 좀 손쉬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LG 쪽으로. 예. 근데 두산이 지금 방망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LG가 타율이 선수 타자들 타율이 한 8위에서 9위 정도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두산은 또 와일드카드전에서 이 불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못 쉬었어요. 쉬질 못했습니다. 지금 LG는 말씀하신 대로 투수가 다 나흘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LG가 이깁니다. 오늘 예. 하루 쉬었잖아요. 예. 오늘 뭐 쉬었습니다만 야구계에 또 명언이 하나 있죠. 방망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터졌다고 오늘 또 터지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행이고 여러분들은 패널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내일 1차전 경기 재밌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다음 주 11일에 있을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이 발표됐는데 황의조 선수가 빠졌습니다. 부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황의조 선수, 김영권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됐는데 파울로 벤투 감독이 어제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 대신에 황의조 선수가 스트라이커잖아요. 예. 황의조 대신에 김건희 선수, 네, 수원 삼성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장시간 관찰을 해왔다. 그리고 분명한 장점이 있고 우리 플레이 스타일에 잘 적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선수의 발탁 이유를 밝혔는데 실제로 김건희 선수가 올 시즌에 K리그에서 6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승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전문가들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탈장 수술을 또 받아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4경기 동안 무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뭐 컨디션 관련해서 또 벤투 감독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컨디션에 이상 없다. 문제 있었으면 뭐 발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뭐 깜짝 발탁이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 예, 예. 김건희 선수는 뭐 원래 이 청소년 시절 때는 굉장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잘했죠. 잠재력은 예. 있는 선수다.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이강인을 또 왜 안 뽑았냐 이런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를 벤투 감독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속, 것 같아요. 예, 계속 빠졌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번뜩이는 패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긴 한데 약간 볼을 처리하는 속도가 좀 느리면서 실제로 저번 한일전 연대3으로 패했을 때도 그 드리블하다가 뺏겨서 실점에 빌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수비력이 약함을 벤투 감독이 조금 그 부분을 좀 짚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좀 발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네 대표팀 축구를 보면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서는 자꾸 내려와서 공을 받거든요. 예. 이강인 선수가 오면 오히려 손흥민도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지금 소속팀에서 활약이 대단한데도 지금 부르지 않는 것은 예예. 예. 벤투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은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본에 없는 질문은 5천 원 받겠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좀 그 체격적인 좀 불리함은 가지고 있는데 파울로 벤투 감독의 그 본인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좀 안 맞으니까 이강인 선수를 배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벤투 감독 이강인 제외하면서 그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는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이 너무 잘 뛰고 있다. 그래서 이강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기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선수가 황의조 대체 선수로 발탁됐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좋은 활약을 기대해보고 제가 지금 구글에 김건희를 쳤더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제일 먼저 뜨네요. 예, 네. 아. 주가 조작 이런 거 그 도이치모터스 뭐 관련 예, 예. 그런 거 나오죠? 아. 아니 그냥 사람 이름을 치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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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뉴스 예, 이거 기사 뭐 다 나오고 너무 멀리 나가시. 아, 윤석열 그럼... 후보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주가 조작 얘기를? 그게 요즘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툭 던져본 아니, 겁니다. 사람 이름을 치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아니, 뜬다. 실제로도 이거 김건희 선수 발탁 관련해서 기사를 좀 검색했는데 네. 조금 뒤로 넘어가야 이 나오더라고요. 발탁이 축구 내용이 예. 조금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부인이 먼저 나오고. 아, 예, 먼저 예. 나오고. 예. 이게 원래 처음 대표팀에 발탁이 돼가지고 좀 화제가 될 만한데 예, 예. 여기 밀려있는 모양새더라고요. 예. 저는 검색하면은 요즘은 뭐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뜨는데 예, 예. 과거에는 선풍기가 이동형 선풍기 뭐 이런 선풍기나 뭐 에어컨 이게 많이 떴어요. 아 이동식 네. 아, 이동식 선풍기 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이 또 시끄러워지면은 이강인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 언젠가는 발탁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예. 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일정 알려주세요. 네, 11일 오후 8시에 고양 종합운동장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최종 예선 A조 5차전을 치르고요. 16일에 이라크전이 있는데 그래서 치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네, 넘어가서 경기를 치르고 이번 고향에서 열리는 경기는 관중 100%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효 좌석이 3만 5천석이 있는데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해요. 대신에 백신 접종 완료 후에 2주가 경과를 했거나 경기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았음이 증명이 되면은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 관중이 열린 게 아마 한 2년 만에 열린 걸 거예요. 예. 예. 최영진 아나운서는 못 가네요. 네, 뭐 음성 확인서를 48시간 이내에 떼서 아. 예, 뭐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빨리 맞겠습니다. TV로 보세요, 그냥. 아. 자, 그럼 11일 목요일입니까? 목요일 예, 8시 고향 UAE. 자, 근데 UAE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이제 날씨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네. 많이 위축될 거라서 뭐 우리는 좋은 거죠. 어허. 네, 날씨적인 이점을 가져보고 이제 가는 거죠. 예. 네, 뭐 거기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경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예측하니까 또 불안해지네요. 안 되는데. 예, 예측대로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반대로 그거라. 예, 함부로 입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지금 임대인데 완전 이적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뭐 울버햄튼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골 예.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매체에서 임대 이적에서 완전 이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의 완전 영입을 위해 울버햄튼에서 255억 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골을 넣었다가 또 옵사이드 판정받아서 번복이 됐죠. 번복된 예. 경우도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소속팀에서는 대박인데 왜 대표팀만 오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외국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예? 어쨌든 선수들의 좀 합이 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따라와서 서로 간에 어떤 그 공을 주거나 이런 그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이제, 예. 소속팀의 동료들은 뛰어난데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안 뛰어나니까 아니에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서로의 또 예, 소속팀에서 있다 보니까 예, 뭐 훈련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 저거는 정말 저 비전문가적인 얘기입니다. 저거는 확실하게 비전문가인데 예. 그럼 뭐 어떤 이유냐면요. 예. 대한민국 대표팀이 상대하고 있는 이런 아시아 팀들은 실력적으로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그야말로 엉덩이를 뒤로 쭉 뺍니다.
수비를 하는 전형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지 뭐 우리 대표팀 선수의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실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이게 뭐라 아니 그런 식으로 프레임 쉬면 안 돼요 이거. 네. 아니 그러면 정인 아나운서는 강팀을 만나면 두 선수들이 잘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은데 이거 논리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개인적인 실력은 오히려 이렇게 밀집 수비보다는 어떤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역습에 강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맞붙은 상대와의 경기일 때 더 실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박지성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예. 그 짧게 나오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그 대표팀에서 뛸 때 약간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대로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숨을 쉬는 답답함을 그런 짤들 한국이지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대표팀에 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 월드컵 최종 예선 앞두고 사기를 좀 저하시키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토트넘 감독을 경질 됩니까? 예예 경질 됐습니다. 누누 산토 감독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맨유에 0-3으로 패했어요. 초반에 개막 3연승을 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결국 경질이 됐고요. 지금 콘테 전 인터밀란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이제 명장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누 감독 경질하는 거 보니까 뭐 외국도 우리와 별맛 다르지 않네요. 네. 성적 안 좋으면 바로 그냥 칼날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들으면 좀 무서워요. 그래요. 두 분도 잘 못하면은 갈린다. 예, 경질이. 네. 예, 스포츠 측면 승부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